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차량 지치 김 실장입니다. 이곳은요,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번 계약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캐피탈로 계약을 해주면서 모바일로 1차, 2차 모두 다 진행을 해주시면서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이제서야 처음 찾아뵙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일 홍콩 출장을 가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고객님께 저녁 늦게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은 뭐 차량도 아하! 빨리 받아서 기분이 좋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객님과 함께 차량 인도하는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반떼 AD 차량보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박한 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차량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뻤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현대캐피탈의 인천 집합장입니다. 차가 엄청 많죠? 고객님하고 이제 일정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제가 서둘러서 집합장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가 고객님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공간입니다. 차가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객님께서 실제로 받게 되는 차량을 제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차량 꼼꼼하게 상태 확인하고 저희 매장으로 직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서 이제 실제로 썬팅과 블랙박스 모두 진행하면서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비닐 제거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해드리는 건 저희 오토브라더스의 신차 패키지를 진행해 주셨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오토브라더스의 신차 패키지는요, 튜닝샵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장점 삼아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차량 검수, 아이나비 썬팅과 블랙박스, 그 다음에 코일 매트와 청소용품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고객님의 집 앞까지 차량을 인도해 드린 건 서비스죠. 이미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신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천천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좀... 예, 예. 가리겠습니다. 꼭 가리겠습니다. 네, 김 PD. 네. 매트는 일반 그냥 매트는 그냥 여기다 둘게요. 아, 네. 나중에 저 매트 다 퍼들어지면은 이제 그때 쓰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제가 선물한 겁니다. 아, 진짜?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방이랑 용품 이제 기본 종류만 넣었어요. 아, 영상에서 봤는데 네. 유리 클리너, 왁스, 그다음에 타이어 광택 이거까지 딱. 그다음에 요거 차 요거. 저희가 이제 불손 대리점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 3스텝 이게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아, 차량 키스 났었을 때.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1번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번, 3번 바르면 광 다시 살아나요. 네네. 요거 쓰시면 되시고. 네. 네, 김서림. 제가 김서림 나오는 거 제일 짜증나요.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소화기예요. 아, 소화기. 아, 이거는 좀 비용을 필요해. 들여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쓰시면 되세요. 비싸요? 비싸요. 2만 원이에요. 아우,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고. 프로파 제일 예쁘네요. 360으로 가나봐요. 차량 안에 타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네. 하시고. 저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 주셨던 거예요? 아, 저는 이렇게 네. 그 검색을 이제 차를 이제 좀 장기로 필요하게 돼서 네. 계속 이제 검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쭉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장님이 되게 좀 뭔가 좀 믿음이 갔다 그럴까요? 아! 왜냐면 그 영상을 최근에도 올리셨지만 네. 최근에 올리신 것도 최근에 올리신 것도 좋지만 네. 그 컨텐츠 그 내용도 되게 쉽게 네.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떻게 하면은 네. 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금방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장님 좀 유심히 이제 채널 다 그 네. 영상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잘 설명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제 보면 볼수록 좀 믿음이 갔죠. 그래서 다른 데 견적도 받으셨던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장기 렌트의 견적은 네. 실장님한테 처음 받았고요. 원래는 그 1년 정도 이렇게 다른 데 하고 네. 계속 그 1년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래 한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그럼 장기 렌트 쓰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쓰신 거예요? 저는 그 뭐랄까 차를 살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비용적인 거는 이제 좀 세이브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죠. 이제 보통 계속 그냥 쭉 단기로만 이제 네. 쭉 썼다가 네 1년 정도로만 이제 계속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1년이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죠, 금방. 그래서 가죠. 이제 또 할 때마다 또 좀 하기도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네. 좀 길게 좀 하고 싶어서 또 알아보게 됐다가 이제 또 실장님 또 아무튼 너무 좀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저도 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쓰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차 빼셔야 되죠?